법조와 법을 받드는 자의 거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가진 법조는 법을 받는 자들에게는 존경과 연모의 대상이 됩니다. 법조와 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칫 법보다 법조를 따르다 법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승님께서는 법조와 법을 받는 자의 거리가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법을 받는 자의 가장 이상적인 태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박수 쳐야 돼.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법주는 법을 처음에 이렇게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법을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가처위하죠. 가처위. 그런데 이게 법을 가처위하면 할수록 더 큰 법을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원하면 큰 법을 설하게 된다. 큰 법을 설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죠. 더 큰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하고 늘 같이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스승님 처음에 이 법문을 할 때 한 열몇 명이 엄청나게 스승님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면 한 방에 잤어. 한 방에. 열몇 명이 스승님이 다니면 경제적인 것도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경비를 많이 안 쓰게 해주려고 큰 방 한 개 오더라. 이렇게 놓고 한 방에 잤어요. 남자들은 따로 자고 스승님하고 여자분들만 따르게 자게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내 방을 따로 못 놓게 했습니다. 왜? 경비 낭비될까 봐. 그렇게 아주 누리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여기서는 큰 법문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거리가 조금 놓아집니다. 놓아지는데 어째 그분들한테 그러면 도움이 되냐? 큰 법문으로 도움되는 것이다. 이게 아까 저기 우리 교황 이야기했죠. 교황이 큰 법문을 해가지고 사회를 바꿔준다면 교황을 따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될 만한 소리를 여기서 해서 내준다면 이 교황은 멀리 있어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이 찬양하는 게 뭐냐 하면 빛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를 찬양하는 것은 내한테 빛을 보내는 것이다. 그게 힘이 돼갖고 더 큰 일을 합니다. 이게 법주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조금 이야기를 해야지 이해가 갈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수행을 마치고 나올 때 내가 17년 동안에 죽으러 들어갔다가 죽지를 않고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갖추면서 수행을 할 때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올 때 세상에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힘을 내한테 다 줘서 내가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 하면 죽일 사람도 살았습니다. 이 힘을 다 줬는데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산천 이게 전부 이 나라를 살피면서 내가 한 3년을 살피고 산에 들어갔는데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내가 알았던 겁니다. 알고는 내가 산에 들어가서 하늘에다 문을 열어서 제한테 준 힘을 다 걷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걷어주십시오. 놀랬죠. 놀래서 이 자연에서도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요. 그때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했는데 힘을 다 끄들어가니까 안 나가겠다는 소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둘러보고 나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서 다 둘러보고 힘을 싹 끄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이상해진 거예요. 제자가 힘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죠. 제한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았으니까 그걸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은 도술의 힘이에요. 도술의 힘인데 사람을 진짜로 이끌어주는 힘은 법의 힘이란 말이죠. 이제 법의 힘과 술의 힘을 알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술의 힘을 다 걷어달라 그랬어요. 힘을 다 걷어달라. 그리고 어떤 힘만 남겨뒀냐.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을 바르게 일깨워서 살 수 있게 이끌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을 바르게 사는 법칙을 가르쳐주고 네가 왜 어려운가를 가르쳐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말을 들으니 몸도 낫고 이 엄청난 이 아픔도 다 낫고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의 인연이 됐습니다. 이게 다 나서 버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몇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일깨워주니 그 사람들이 좋아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름이 뭐죠? 전용순? 정용순 내가 대모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일어나 보십시오. 저 뒤에 계시는 저분을 산에서 첫 인연한 사람입니다. 조금 만날 때 참 지저분했습니다. 좀 안 됐지만 이 풍이 오고 와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물을 마시면 이쪽에 대롱으로 쫄려면 이쪽으로 쭉 흐르고 이래 참 보기가 흉했어요. 그런데 그 병을 나사준 게 아니고 네가 왜 이런지 왜 잘못하는 게 뭔지 혼을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받아들입니다. 첫날 받아들이고 혼통을 쳐서 내리보냈더니 한 이틀 지나네 또 눈 있는 산에 기 올라왔어. 거기서 또 혼냅니다. 다 받아들이고 고맙고 이렇게 아르켜줄 분이 없었다라는 이 느낌을 그대로 내한테 전하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다가 보니까 산의 중속 쭉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뛰 내려간 거죠. 나사버린 거예요. 네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네 몸이 왜 어려워야 되냐. 이래서 그게 나선 걸 가지고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 주위에는 아픈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또 이 몰려오고 몰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식이 됐냐면 산에 지금 산불 금지해가 겨울에 사람이 많이 올라오니까 내한테 간다 그러니까 내가 산에 쫓기날 판이다. 돌방 밑에 이렇게 붙어갖고 나는 내 몸 하나 근수하니까 안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니까 쫓기날 판에 그 밑에 있거라 내가 내려가 막 이래갖고 나온 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법심이 되고, 요 지금 그 일행이 어떻게 요 우리 그 정법시대 이게 원장님이고 재단의 이사장님이 저 요 일어나서 인사 좀 하세요.